유추함이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이다. 예전에 김사인 시인으로부터 시를 어루만지다라는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다. 큰 문예지나 문학사의 물망에 이름이 오르지 않거나 시류의 초연한 시인들은 주제 없는 사람 취급받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시장과 문학 저널리즘에서 빗겨나 있는 시인들의 시편만 골라서 묶어낸 책이다. 김 시인은 관연한 딸을 시집 보내는 기분이라 했다. 김사인 시인을 처음 만난 것은 언제였을까? 헤아려 보니 서울을 탈출해 전라도 무주에 집을 얻어 살 때였다. 대충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공동선의 방향을 잡는 열린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기획위원으로 초빙된 소설가 김성동 선생과 김사인 시인을 한꺼번에 배웠다. 김성동은 내 유년과 청년 시기의 만다라와 기안에 새로 이어지는 종교적 열정의 갈증을 더해준 분이었다. 글로만 뵙던 김성동 선생에게 황감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렸다. 그 참에 배웠던 김사인 시인은 수줍은 처녀와 같이 잔잔하게 웃고만 계셨다. 그분과는 말 한마디 섞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 후 십수년 만에 경인미술관에서 두물머리 예술전을 할 때 다시 뵌 김성동 선생은 나를 기억하고 손을 잡아주셨다. 그 기억력이란 생전에 딱 한 번 우연히 스쳐 지나간 김사인을 나는 잊지 않았다. 시를 어루만지다 속지에 박혀있는 시인의 얼굴 그대로 그분의 시집과 산문집은 늘 내 마음을 위무해 주었다. 밤에 쓰는 편지에서 시인은 시를 쓰자고 종이를 펴면 들리더라 겨울바람 소리, 비틀거리는 걸음소리, 가파른 낙곡 언덕 이어가 끄는 소리, 언 땅을 파는 곡괭이 소리라고 썼다. 항시 아래로만 흐르는 시선을 가누지 못해 예언서 1이란 시에선 가난한 이들을 팔아넘긴 이교도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으로 눈물에 적셔 칼을 간다고 전했다. 요즘에도 성전에서 가련한 백성을 팔아 돈을 얻는 사제들이 없는 게 아니라서 가슴 한켠이 시려운다. 방언 기도를 올리는 자들아, 잘린 혀 말 못하는 하늘로 이 강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 울었다. 이교도에게 몸을 팔아 너희들 값진 폐물과 향유로 치장하고 낯선 우상 앞에 엎드릴 때 배다른 내 형제들은 눈 덮인 벌판에 버려져 있었다. 아름다운 신전에서 두 무릎 꿇고 너희들 하늘과 땅에 가득한 은혜를 입모아 찬양할 때 너희 살찐 포도밭 앞에 내 형제들은 허기진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보아도 볼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 눈물에 적셔 칼을 간다.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으로 참아 젖버릴 수 없는 너희 혼을 위하여 그분이 얼핏 스쳐간 인연을 기억해 책을 주시니 습관처럼 나는 사비 연필을 깎아 귀한 글을 어루만지듯 밑줄을 긋기 시작했다. 김사인은 시 쓰기는 재할 말을 위해 말을 잘 사용하는 또는 부리는 데 있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시 공부는 말과 마음을 잘 섬기는 데 있고 이 삶과 세계를 잘 받들어 치르는 데 있다고 말했다. 결국 종교와 과학과 시의 뿌리가 다르지 않으며 시의 기술은 곧 사랑의 기술이요 삶의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인에게 윤동주의 서시는 특별하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를 두고 김사인은 여리고 순결한 한 젊은 영혼이 놓여있는 외로운 처지와 그가 스스로에게 울리는 간절한 기도가 정맥이 들여다보일 만큼 투명하게 전해져 오지 않는가 묻는다. 우리의 영혼조차 맑아지는 듯한 느낌,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될 것 같은 숙연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물으며 이런 시를 낳은 힘의 정체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일이 시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사랑이 투입되어야 제대로 읽히는 시, 신앙도 그러하겠지. 김사인은 시를 제대로 읽어보려면 시 앞에서 일단 겸허하고 공경스러워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한편의 시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목소리와 빛깔과 냄새들이 나에게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 성경을 읽거나 하느님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다. 이러니 시를 만나러 가는 길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과 흡사할 테다. 더군다나 시에는 한 인간의 절실함이 배어 있고
이 절실함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일치에 이르면 시가 일어나고 그분도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부활할 테지. 김사인이 가려뽑은 시 가운데 세 편이 가장 먼저 눈에 다가온다. 김종삼의 묵화, 이성선의 별을 보며, 문정희의 내가 입술을 가진 이래다. 물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 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김종삼, 묵화. 이 시를 두고 김사인은 감상조차 틈입할 겨를이 없는 고단한 삶을 고요히 견디어가는, 그래서 발잔 등이 부은 채 목숨 가진 것들의 가장 애잔한 부위인 소의 목덜미에 손을 얹고 있는 할머니를 통해 수고로운 자의 공덕을 느낀다. 또한 김사인은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라고 성선 시인 보면서 윤동주 이래 선량한 영혼이 또 있었구나 찬탄한다. 이성선은 별을 보는 이 시에서 흔들리며 흔들리며 걸어가던 거리, 엉망으로 술에 취해 쓰러지던 그곳에서 바라보던 너 눈물 같은 빛남, 가슴 어지러운 황홀이 헹구어 비치는 찬란함 마저 가질 수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가난하랴라고 한다. 그에게 허용될 것은 없는데 그 허무함을 버텨내 힘을 시인은 별을 보며 얻을 수밖에. 한편 시인은 내가 입술을 가진 이래